네, 정말 오랜만에 영암의 황성주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인가 왔던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한 8년 됐네요. 선생님 여기가 다 유기농 단지죠? 그럼요. 저 뚝 밑으로 해가지고 여 끝까지 지금 전체가 다 선생님 유기농 하시는 런이시죠? 예. 지금 유기농 하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이 됐죠? 유기로, 그러니까 전농약 한 것은 한 17, 18년 된 것 같고 6위로 전환된 것이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방제 여쭤볼게요. 방제. 네. 방제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방제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내 농사의 기본이 내가 농사를 경축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하면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했어요, 옛날에. 아, 그러면 논을 하시고 나서 소를 키우신 거예요? 친환경을 하고 나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경축순환농업 하시려고? 그렇죠. 아, 이 친환경 하려면은 소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벼농사보다도 소에서 더 돈이 더 잘 나와요. 소 몇 두 키우시는데요? 지금 한 80몇 두 돼요. 그 전에 50몇 두라고 그랬는데 조금 늘으셨네. 중축해가지고 반대편에다 다시 그 똑같이 지어가지고 퇴비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충분하니 넓게 지어놨어요. 왜냐면 퇴비를 계속 뒤집고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또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네. 1년간. 그래서 그러면 퇴비를 아주 소만큼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큼직하게 해놨어요. 아무튼.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 6,000평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평 한다니까요. 아, 여기가 지금 6,000평이고. 여기만 6,000평. 나머지 4,000평대에서. 근데 그, 지금 일단 퇴비, 우분에서 나오는 거, 소에서 나오는 거 다 우분 퇴비를 하니까 퇴비 값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기질 비료를 해봤자 뭐 200평당 하나 하고 350평 하나 하면 거의 들어간 돈이 없네? 그래서 이 유기농을 하면은 자재 사서 쓰라고 헥타당 120만 원을 줍니다, 정부에서. 네. 그러면은 내가 대충 받는 돈에 400만 원 내는데 그 돈 가지면은 자재 사서 쓰고 충분히 남아요. 그리고 또 방제를 특별히 안 해도 되니까 농약값 안 들어가고. 기본, 그러니까 내 농사의 기본은 그 자담 농업이 깔려 있어요. 자담 농업이 기본이에요. 왜 이것도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난 벗어났거든요.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담에서 그 알려준 약재가 있잖아요. 유기약재, 유황하고 그 다음에 은행 또는 약 그 독초액, 그 다음에 그 오일, 이걸 이용해서 언제라도 병이 나타나면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혼자 한 거예요. 그 뒷받침 없으면 못했죠. 선생님 보시니까 그 예전부터 2014년부터인가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자담 원재료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쩔 때 보면 양이 꽤 많기도 하고. 선생님 혼자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장목반 사람들이 가져가요. 선생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황 선생님, 그 경축순환농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때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 친환경 때문에 했어요. 소 몇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사갖고 시작했대요. 아, 그러면은 기존에 논농사만 지으실 때는 소 키울 생각 안 하셨는데 친환경을 하려면 이게 순환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퇴비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120평 축사 지어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지금 그때 6마리였는데 지금은? 지금 80마리? 80마리 넘었어요. 80마리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6년 전에 왔을 때 그때 50마리 했었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아니 뭐든 힘들어죠. 예, 힘들어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이 소 80마리를 먹이려면은 그 1년에 그 볕집하고 라이그라스가 들어가는 게 몇 개나 돼요? 볕집이 한 150개 정도 있으면 되고, 자기 먹이는 것은 이제 자기 달려있어요. 그다음에 라이그라스가 한 400개 정도 필요하죠. 400개 정도. 그러면 경쟁 면적이 80마리 하려면 그러면 몇 마리가 돼, 몇 평이나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거 만 평 가지고 볕집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까 볕집은 한 2만 평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풀은 안 돼요. 저 라이그라스는. 라이그라스는 이제 더 많이 들어요. 볕집은 2만 평 가지면 하는데 라이그라스는 더 먹이니까. 매일. 그럼 사장님 라이그라스는 어떻게 조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삽니다. 그냥 사요? 마을에. 그러면 아니 그 지금 여기 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퇴비랑 바꾸거나 그럴 수 있나요? 바꾸는 건 볕집. 볕집은 퇴비랑 바꾸고. 볕집은 퇴비를 뿌려주고 볕집은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처음에 소 키우실 때 그 3년 전에, 6년 전에 그 소 버짐 있다고 그러셨었어요. 네. 그 버짐을 자동 유황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아예 축사 바닥을 소독을 하신다고. 바닥 그,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치파렐리를 그럼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치파렐리로 소독을 네.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자담 유황하고 오일이 이렇게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구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써놨어요 일부러. 그러면 오일은 네. 유황은 이제 소독하는 데 쓰지만은 네. 오일은 여 소독하는 데다도 넣어서 쓰고. 또 여기 소를 이렇게 딱 막 새끼 낳고 이런 거 있으면은 물이 그게 잘 안 지워져요. 그 저 양수가 터지고 예, 양수 같은 거 묻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데 요걸 한 그럼 이제 담궈놓으면 담궈놓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잡았던 그 줄 그 하얀 줄 있잖아요. 소 다리 묶어 뗄 때 그 출산 때 그 썼던 줄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물 타가지고 넣어놓으면은 한 사흘 있으면 깨끗해져요. 세제로도 쓰시고 네. 소독약으로 쓰시고. 자 그래서 80마리가 나오는 이 퇴비를 갖다가 지금 퇴비사가 옆에 바로 있는데 왜 퇴비사가 이렇게 커요? 보통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한 배는 더 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 면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허용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아마 그 규정의 두 배는 될 겁니다. 그 두 배나 넓게 한 이유가? 총 그 60m 20칸이거든요. 네. 4m씩 80m구나. 80m인데 여기 5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칸이죠. 이 4칸이 퇴비사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를 좀 더 키우려고 할 텐데. 그렇죠.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소는 소를 키워야지 왜 퇴비까지 크냐고. 퇴비사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아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퇴비가 필요해서 소를 키운다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퇴비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 1년치를 지금부터 이렇게 못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서 모여 있다가 겨울 되면 나가고 봄 되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지직기를 서너 번 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인제 빼놓은 것 같고 그렇죠. 이쪽이 이건 한번 옮긴 거예요. 이 지금 딱 보면은 이제 빼놓은 것 같은데 그 옆에가 이제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부속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번 왔어요. 여기 있다가 그러면 여기 있다가 한번 다 뒤집어 가지고 여기 넣고 네, 이제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 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넣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뒤집 는 과정을 해야 되니까 넓은 거예요 소비사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가 다 완성된 거죠. 네, 그거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올 봄에 다 나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이 정도인가요? 네, 그래요. 올해 논에 봄에 논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퇴비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죠. 완전 발효돼 가지고 네, 부수고 완전 색깔도 시키면서. 이렇게 되고 냄새도 별로 없고.